정치생을 끝내기 위해서 선을 날린 거다.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부탱이에 묻지 않고. 근데 저는 오히려 차단해서 생명이 더 부활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처음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무속의 힘을 빌려서 비방을 했구나. 비방? 네. 그 비방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저는 그 보는 순간 제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 장희빈 있잖아요. 네. 그 장희빈이 인형왕후 해체 때 막 문추막에다가 막 이렇게 뭐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무속인들이 막 조상님을 다루듯이 조상님 천조를 하듯이 부모님 산소를 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돌에다가 뭘 새겼다.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제 무속적 이유로 비방,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는 신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하기 위해서 해코지 하기 위한 비책 뭐 이런 의미의 비방을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찾아내서 생명이 더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방이라는 건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살을 맞는다고 하죠, 흔히 하는 말로. 네네. 나한테 살을 맞는데 내가 그걸 찾아내게 되잖아요. 네. 찾아내게 되면은 그 비방의 효력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방의 효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막 남을 해코자기 위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이 그 살을 날렸는데 내가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90%라고 치면은 10%는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서 그 물건을 없애면은 그 비방이 없어지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낸 게 더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 비방을 쓴 사람에게 돌아간다. 네, 맞아요. 살은 내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조상님이 대대로 기운이 좋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잘 살아요. 근데 이 계속 주위가 이 나쁜 말을 하고 그 나쁜 비방을 하고 뭐, 무당이 나쁜 비방을 해줬어요.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나한테 살을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거를 하지 말라고 이제 배우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게 살이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대맞는다고 하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이 돌에 새겨진 글씨가 있잖아요. 네. 두 자는 명확해요. 날 생자하고 밝을 명자인데, 맨 마지막 자는 이게 5편에 나오는 글자인지 잘 모르겠고. 이 글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받아들이기에는 생명, 명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명도 있지만, 이 사람의 생명, 명,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치 생명. 정치 생명을 단절시키기 위한 뜻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명줄을 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그 직장의 명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이 죽으라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빨리 이제 정치 생명을 끝내라는 뜻으로 정치를 못하게끔 그 단절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나. 근데 또 한자 중에 이 명자가요. 목숨 명자가 아니고 밝을 명자란 말이에요? 어쨌든가 밝을 명자지만 어쨌든 내 조상님 묘를 해소시킨 거잖아요. 일단은 해소를 했고 아무리 밝은 명자라고 해도 해소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잘 되라고 빛나라고 그렇게 새겨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이름의 명자가 밝을 명자면? 그럼 그거네. 그럼 똑같네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죽는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제가 봤을 때 100% 정치 생명 단절해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자는 무슨 자예요? 이게 날생자의 밝을 명자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 글자가 좀 글자가 복잡하기도 하고 획수도 많고 흐릿하기도 해서 명확히 안 보이는데
뭐 그냥 추정키로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가미해서 뭐 죽일살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에 나오는 글자가 아니고 만든 글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결혼 안문이 있나? 아니, 왜냐면 저기에 세모가 있으니까. 저도 안 보이네요, 이게. 그럼 이게 봉분 사방에 구덩이를 파고 이 돌을 심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분땡이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방향에 다 그냥 살을 다 빼드는 거예요. 저희도 뭘할때다 내분땡이 하거든요, 동서남북. 그리고 또 하나, 이 봉분이 낮아질 만큼 위에서 몇 명이 뛴 것처럼 봉분이 꼭꼭 눌려 있다. 이렇게 다지듯이. 그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뢰밟기처럼 밟았다는 거는 어쨌든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다른 뜻은 없고 분노 표출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게 무속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분노 표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행위가 어떤 목적인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정치생명 끝내기 위해서 사고를 하는 거다.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부탱이에 묻지 않고 조상님 묘를 훼손하지는 않거든요. 찾아내서 다행이라니까. 안 찾아냈으면 정말 오히려 찾아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 살을 쏜다? 매흉? 왜 그건 막 살을 날린다 뭐 이렇게. 흉매, 뭐 매흉, 응응. 흑주술 뭐 이런 표현들 등장하던데. 네. 그러면 주술행이죠, 주술행. 이걸 하는 사람은 이거를 저주할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인이라고 봐요. 무당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아니 뭐 무속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착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발견되면 오히려 이 저주가 끝나고 그냥 끝나요. 살이 오히려 돌아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스탑이에요, 스탑. 그러면 이 살을 쓰는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발견되게 해놔요? 발견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보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뭘 자문을 구했던가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전달을 못 받았겠죠. 되돌아온다, 뭐 발견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면 이게 전문가의 소행이다 또는 아마추어 소행이다. 아마추어 소행 같아요, 저는. 전문가. 전문가한테 듣고 아마추어가 움직이지 않았나. 그 발견이 되면 그게 잘못될 거, 그때 이제 뭐 돌아간다, 끝이다, 이런 걸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 살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참 무속을 믿고 저지랄하더니 결국에는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야.